자, 베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 하고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입동이 지난 지가 일주일이나 넘었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포근하네요. 오늘도 서울 기온이 20도가 넘는다 하니까 이거 뭐 봄인지 봄이 다시 오는 건지 겨울이 올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 앞에 계신 그 아리따운 여인이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바이오 테라피오 방석을 또 신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문점숙 선생님, 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바이오테라피오 방석을 많이 이용해 주신 우리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새로운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기존 방석은 그대로 네네. 나가고. 기존 방석은 그대로 나가는데 원적외선을 이제 에너지를 넣었잖아요. 네네. 전사를 한 건데 지속력이 더 오래 갈수 있는 그런 기계에다가 넣어서 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업그레이드 된 거죠? 네.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그러니까 이제 출시 곧 하시는 거죠? 그러죠.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피부가 아주 깨끗해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이유가 있어요?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이 원적외선이라는 거는 네. 혈액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예. 온 몸이 회춘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원적외선이라는 자체가 네. 여러 가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뻐지는 비결이 가장 큰 비결이 혈액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촬영해놨던, 그러니까 바이오테라피오 방석을 이렇게 인체에 접촉만 해도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이 모습을 잠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혈액 흐름이 훨씬 빨라진 거 여러분 보이시죠? 혈액이 흐르는 모습이. 와, 이렇게 흐름이 빨라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과 10초도 안 지났는데. 원적외선이 나오는 건데, 원적외선이 피부를 관통합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분해해요. 바로 앉자마자 통증이 사라지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이렇게 바이오테라피오 원적외선 방석을 이렇게 딱 신체에 접촉만 해도 혈액순환이 그냥 아주 빨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야, 참, 그런데 어떻게 남자들도 일이 하기 어려운 그 전문적인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 참 그거 제가 항상 궁금해 했는데 한번 좀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몸이 다 삐뚤어졌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짚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목 디스크 있었고,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 완전히 척추가 측만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몸이 삐뚤어지면 내 장기들도 다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도 안 좋고, 뭐, 장도 안 좋고, 제가 족저근막염도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뭐다 빠지고, 진짜 종합병원인 저였죠. 그래서 제가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이 자연 치유를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참. 원적외선 덕분입니다. 원적외선 덕분이시랍니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적외선 덕분이랍니다. 자, 원적외선 제품이 요즘 아주 많던데, 이 방석은 그런 방석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원적외선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제 직접 보시니까 알잖아요.
제가 종합병원에서 머리도 다 빠지고 가발을 쓰고 다니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했던 그 얼굴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쓰면서 제가 쓰면 쓸수록 1년 쓸 때 다르고 10년 쓸 때 다르고 20년 쓸 때 다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네. 이것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황토는 우리 몸에 엄마 품 같이 가장 우리 친화력이 있는 황토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황토를 선별을 했고요. 예. 황토를 뭐 볼로 만들어서 1500도에 구워가지고 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원자 개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나라에 특허받은 네. 그런 원자 개선을 만드는 그런 기계에 들어가서 이것을 넣고 7일에서 10일 예. 이제 24시간 예. 이제 그렇게 넣어서 이거를 원자 개선을 만들고 예. 전사를 한 겁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것을 깔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일단은 예. 혈액순환이 되고 예. 또 이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원자 개선하면 그 유튜브나 그런 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원자 개선의 네. 효능이 들어가면 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네. 많은 박사님들이 이것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네. 아, 이 방석이 얼만큼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다른 분들이 다 말을 해줍니다. 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그 리바이오 그 대표님의 이 원자 개선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믿고 이것을 네. 시작한 것은 이분이 시작한 게 지독한 발냄새. 예. 그것이 얼만큼 이것을 빨았을 때 그 발냄새 나는 것이 계속 지속해서 발냄새를 잡아주는가. 네. 이걸로 처음부터 시작을 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이건 우리가 이 소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네. 원적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발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이거를 맨 처음에 했을 때 조금 몇 번 빠르니까 그냥 발냄새가 또 난다. 네. 그러니까 20년을 그걸 두고 싸움을 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네.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제가 다른 원적에서는 정말 많이 뭐 전사하는 사람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네.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아 네. 이게 막 너무 남발된다라는 네. 할 정도로 그런데 네. 진짜를 만나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진정한 그런 이 자기의 그런 양심을 걸고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야 정말 네. 지속력도 지금 네. 지속력이 높은 방석을 또 내놨잖아요 이번에 네. 그 자꾸 연구하시고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제품은 특별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아, 제가 예. 머리 빠지는 것도 다 나았죠. 네. 제가 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 이런 것들이 예. 전부 혈액 순환이 잘 됨으로 인해서 다 좋아진 거거든요. 예.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쓰고 정말 건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지 저는 장사를 하려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예. 우리 배대열 회장님의 덕분으로 제가 이 황금손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좋은 제품을 드리게 돼서 정말 네.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기 저 또 어차피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그 내추럴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 약 한 6년 전에 내추럴로 쓰러졌던 그 고재현 씨 그 이 원자 개선 방석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도 되시고 그분 또 최근에 보니까 머리도 아주 뭐 많이 났더라고요. 그 모습도 잠시 좀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6개월 전에 내추럴로 쓰러지셨다가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우리 고재현 씨입니다. 약 1년 전부터 베개 삼아 베고 자고 그랬는데 네.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숙면. 예예. 예. 바이오테라피어에서 원자 개선 역할이 예. 많이 그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예. 아 이게. 머리카락이 뭐 숱하게 지금 올라오네요. 그러면 이거 원적에선 그러니까 바이오테라피오 방석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좋은지. 예. 제가 지금까지 이게 방석을 쓰면서 아 나는 왜 아무 소용이 뭐 효과를 못 봐 이러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때 너무 답답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화면 보셨죠? 앉으면 바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원적외선의 이 파동이 우리 혈액 속으로 깊이 세포 속으로 침투해서 막 흔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심부까지 그렇죠. 흔들어서 우리의 그 혈전들을 녹이고 산소가 유입되면서 우리가 좋은 이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네. 냉증 있는 사람 네. 손발이 찬 사람들 변비가 있는 사람은요 이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배후에다 얹고 주무시면 좋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따뜻하게 해서 허리에다가 대고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에다 대고 하는데 제가 제일 효과를 많이 본 거는 뭐였냐면요 이 등에서 제가 등이 굉장히 여기 등하고 요 어깨가 아팠거든요. 이것을 베고 요 머리까지 베개 위에다가 하고서는 제가 잤을 때 건망증이 굉장히 심했고 제가 그 다음에 머리가 항상 무슨 안개 낀 것처럼 그래서 제가 치매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머리가 두통도 있었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이 방석을 쓰면서 깊은 상흔 속에 옹달샘물 한 잔 마신 것처럼 머리가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진 게 건망증이 많이 좋아졌고요. 기억력이 엄청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몸이 좋아지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써야 되는데 우선 내가 어디가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베개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시면 이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참 지친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 베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진짜 입시 공부하는 아이들 그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것을 앉잖아요. 운전하는 분들이나 아이 공부하는 애들 이걸 앉혀주면 피곤한 걸 몰라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또 간단하게 좀 아, 네. 예. 생긴 건 똑같아요. 지난번 거하고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력 싸움에서 우월한 그런 기계를 에다 다시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때 한국 원적외선 협회에 같이 가서 그거 해봤잖아요. 네, 2년 쓴 건데도 하나도 변동이 없었던 거.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가겠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커버는 사실은 커버에도 원적외선을 전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강력한 원적외선이 나와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 원적외선에 대해서 우리 배 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직접 보셨으니까 제가. 네, 원적외선 서울 송파구에 가면 한국 원적외선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검사를 담당해 주신 박사님께서 이 방석을 들고 들어가니까 바로 원적외선이 바로 느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촉이라고 그러거든요. 촉, 딱 느낌. 그 느낌이 온다고 딱 그러시더니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요. 세상에 그 원적외선 방사율이 92.1% 92.1% 같으면 아주 대단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손이 주로 딱 자정에 일어나는데요. 거의 피곤을 못 느낄 정도로 이 원적외선 방석을 깔고 아침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일어나서 글 쓰고 여러분들한테 글 제가 써서 보내는 거 그 글이 원적외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피곤도 없고 정말 아주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그 그러니까 이 바이오 테라피오 방석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5, 예. 355. 예.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전류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적외선 전류는 아닌데 원적외선 그 파워가 한 355 와트 정도의 파워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원적외선을 여러분들이 쐬고 있는지
물론 그 적외선이나 이 광선은 여러 가지 광선 저 있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원적외선도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근적외선도 있고 그렇지만은 원적외선만큼 인체에 아주 네, 뚜렷하게 좋은 것은 사실 드물거든요. 없습니다. 예. 커버에도 제가 원적외선을 쓰인 겁니다. 네. 원적의 이 커버 안에도 원적외선은 두꺼울수록 원적외선을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더 두꺼우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패드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네네. 이 비밀을 잘 모르시죠. 네네. 제가 이렇게 이 제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겁니다. 원적외선은 어디에 그 반응을 하느냐면 열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오면 그 열이 열에 의해서 공명돼서 더 큰 열을 만들고 그것이 복사가 돼서 원적외선이 내 안으로 더 큰 복사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이 있어야 더 효과를 많이 볼 텐데 그게 너무 제가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찾았는데 우리 가성비가 너무 좋고 하나도 위험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꽂아놓고 예 USB 이거 이제 또 충전기 꼽듯이 꼽습니다. 이렇게 이게 꼽잖아요. 네, 꼽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중간에 여기 불이 들어오죠. 여기 딸깍하면 꺼지고 딸깍하면 켜지는 겁니다. 아, 이거는 3시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위험할 것도 하나도 없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전기료가 안 들어가요. 전기료가 안 들어가고 따뜻한 하고 제가 여기에 이제 실험하느라고 앉아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기분이 왜 좋은 거냐면 원적외선에서 나오는 이게 이 열에 의해서 복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자체 내에서 원적외선이 나오거든요. 그 원적외선이 나와서 흩어지잖아요. 그 열이 흩어지는데 이 열이 다시 복사가 돼가지고 이 원적외선이 내 몸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효과가 엄청 큰 겁니다.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보나 했더니요. 냉증인 분들은요. 이 원적외선에 복사열이 복사가 돼서 들어갈 자기 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늦은 겁니다. 제가 다시 정말 말하지만 이 원적외선을 가지고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효과가 느리냐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원적외선은 내 몸으로 들어가면 내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일을 하는데 내가 내 몸에 쓰레기가 많으면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쓰레기를 안 치운 집을 치우려면 오래 걸리듯이 조금 오래 걸리는 사람은 예 그런 분들이 오래 걸릴 뿐이지 효과는 언젠가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효과는 반드시 보게 돼 있고 자 우리 저 문점석 우리 회장님 가장 고객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또 사실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얼마라고요? 택배비 포함? 23만 천 원입니다. 23만 천 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된 제품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선이 같이 들어간 방석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 먼 길 오셔가지고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영상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설명 자세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건강해 주시고 자 테라피어 사랑해 주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7학년 3반 문점숙 회장님처럼 이렇게 20살쯤 젊어지시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